김태현의 정치쇼. 여의도 타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여의도 타짜입니다. 우리 오늘 역시 뭐 매일 이거 했는데 청문회 해법 이거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어제 대통령 제가 오프닝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 그 인사청문회 4일 저 네. 그 송부 네. 다시 해라 국회 네. 그 4일 주시고 3명 다 국회 일단 돌려보낸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해석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대부분의 해석은 강행이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맞죠. 저도 그렇게 봐요. 아, 강행이다라고 네. 보고 월요일 날 그 네. 4주년 기자 간담회 때 되게 좀 인상이 굳으시고 화나시면서 네. 아니 도대체 이렇게 능력자들 야당이 봤는데 왜 반대하냐 인사청문회 제도 탓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재송부를 요청을 했는데 저는 밀리면 안 된다라는 네. 고집과 오만 그걸 봅니다. 근데 전혀 다른 해석 여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소수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 것 같아요. 됐다, 네? 됐다나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네. 우리가 이제 옳다 그러다 나타나 가지고 네. 대통령은 납득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표출한 것 같아요. 나는 네. 이게 지금 야당의 문제 얘기가 네. 납득이 안 된다. 근데 이제 뒤에 뭐 청와대 다 열려 있고 이런 이야기 나오고 당에서 지금 기사를 보면은 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지도부도 이러하다. 그게 이제 내부적으로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가게 하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고 지금 기사를 보면 이제 뭐 14일 날 송영길 대표 등 지도부하고 청와대 대통령이 회동이 있다. 아, 그렇죠. 지도부. 예. 네. 이 분위기에서 네. 제가 만약에 회동이 안 잡혀 있으면요. 그냥 고로 갈 수도 있겠다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회동이 잡혀 있다면은 지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청와대에서도 이제는 당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럼 송 대표는 자기 뜻도 자기 뜻이지만 당의 기류를 전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14년 전달이 됐는데 근데 하겠어 네. 라고 하는 거는 모양새가 너무 안 맞다. 14년 아예 안 만난다면 혹시 네. 내일쯤이라도 그런 네. 기사가 난다면 네. 취소. 해동 취소 이런 기사가 난다면 저는 강행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흐름에서는 재밌네. 아닌데 우리 윤태곤 네. 실장님의 저런 네. 판단이 상식적이에요. 네. 한두 명 안 해야죠. 네. 근데 저는 14일 날 차간담회를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하는 게 뭐냐면 네. 송영길 대표를 시험하는 거다. 오. 저기 한 14일 금요일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네. 당의 이견 네. 이거 다 정리하고 네. 그날 와서 네. 아, 대통령님 뜻 따라 저희 다 정리하고 세 명 다 하시죠. 청와대와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 네. 저는 그러한 시안을 준 것이다. 네. 송영길 대표가 심각한 시험대에 올랐다. 하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또 하나 더 들어가 네. 보면은 이제 민주당에 흔히 뭐 빅3라고 하잖아요. 네. 대권주자 빅3. 네. 이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분들의 생각은 어떨까? 나 빠질 것 같은데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입니다. 이거. 그 지금 비겁한 모습.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당청이 조율 중이니까 빠질 수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강행으로 갔을 때 네. 아유 잘하셨습니다라고 네. 속에서 우러나서 그렇게 말할까? 네. 자기들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뭔가 당청이 좀 정리를 해주기를 네. 바랄까? 네. 정리를 해주면은 뭐 민심을 수용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의 플레이어들의 이제 네. 각자들의 이제 계산을 보자면은 어느 쪽이 네. 더 나을까?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민심이고 이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없느냐지만은 제가 흔히 말하는 정치공학적으로 좀 계산해 보면 그렇다는 네. 거죠. 아니 그 윤 실장님 말이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네,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 대통령의 아니에요? 인식이 네. 네. 인식이 저는 한 단어로 극명하게 나타났다. 월요일 기자회견 때 뭐요? 죽비. 아, 죽 부동산 얘기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민심에 네. 뭐 부동산 문제를 한 장에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으로 청와대랑 여당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국민적인 심판을 죽비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네. 죽비 뭔지 아시죠? 네. 스님들이 네. 참선할 때 시작과 끝하는 네. 거 안 아파요. 그 맞아도 안 아프다고 크지. 소리만 크지. 그 뭐 쇠몽둥이 뭐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죽비 그랬으니까 별거 아니다. 뭐 이런 보통 이런 우리는 회초리 네. 맞는다. 네. 그리고 회초리 맞다가 네. 더 말 안 들으면 네. 몽둥이 맞는다. 그러죠. 죽비 그러면은 좀 비판적 그렇죠. 자성차적으로 이게 죽비에 대해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판단한 건 아니고 저는 그 단어 선택이 네. 상당히 네. 그렇게죠. 죽비라는 게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무슨 이 사람의 상처를 주거나 네. 큰 타격을 주기 네. 위해서가 아니라 정신 차려라. 네.
뭐 이제 참선하는데 졸지 마라 딱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우리한테 그런 경고를 주신 거고 나도 경고를 받겠다. 네. 라는 뜻에서 이제 근데 경고는 아파야죠. 아무리 맞아도 아프지가 근데. 않으니까 나는 졸아도 돼. 그 생각이 맞아. 자 문자가 강상미님이 캬 여기 정치 맛집이네 하셨고요. 윤은경님 40대 주부인데요. 알바 가는 이 시간에 매주 여의도 타짜를 듣습니다. 제 정치 지식 수준이 올라가는 느낌도 들고 티키타카 하는 분위기도 너무 재밌어요. 저도 재밌습니다. 가운데서. 근데 이 두 분이 의견이 갈리는 거잖아요. 네. 장성철 소장은 네. 언론 기준으로 하면 많은 언론이 보고 있는 강행이다 네. 하신 거고 윤태곤 실장은 근데 언론 중에서 소수 의견도 있어요. 아 이거는 대통령이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볼 여지 있는 것 같다. 네. 한두 번 뺄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자 이거 잠깐 네. 둘 중에 한 사람 맞고 한 사람 틀린 거야. 제가 소고기 사겠습니다. 진짜? 틀리면 예, 예. 우리 저 다음 이거 적어놔요. 다음 주 수요일날 벌칙 있어 이거. 네. 틀리는 아니, 사람.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아. 의문시 드는 네. 게 뭐냐면 우리 전임 진행자이신 네. 이철희 정무수석님께서 네. 이 사항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어떻게 대통령께 보고했느냐 네. 너무 궁금해요. 네. 두 가지 경우 수죠. 네. 본인은 아니되옵니다. 네. 이거 좀 한두 명 정리해야 됩니다. 네. 라고 보고했는데도 이런 사항이 나왔으면 네. 문제고 네. 아니면 이런 사항 저도 동의합니다. 뭐가 문제야. 네. 전문성 있는데 이 정도 도덕성은 네. 문제가 안 돼. 네. 라고 판단했으면 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항들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네. 이철희 정무수석께서는 네. 아무런 역할도 못하고 계신다. 네. 본인이 처음에 취임 일성으로 노하겠습니다. 네.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네. 얘기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흔적이 안 보여서 우려스러워. 저는 이야기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정무수석이 이제 무슨 뭐 이게 해놓고 바깥에다가 대통령한테 내가 이렇게 말하겠다 저렇게 말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뭐 전달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전화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철희 정무수석의 스타일상 한두 명 정도를 빼야 됩니다라고 건의를 하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건 그 결과도 결과지만 소고기냐 아니냐. 아니, 그러니까 한두 명 빼면 소고기? 아 요구도 있고 갑자기 말을 끝을 했는데 아니 근데 네. 현재까지 보면은 강행이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현재까지 해야죠.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3, 4일 동안 내부적으로 되게 많은 논의가 있을 거고 네. 의견 청취가 있을 건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오늘 어떤 여론조사 보니까 국민 여론조사를 보니까 반대하는 게 더 훨씬 높더라고요. 네. 그럼 민심을 좀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근데 제가 이거 물어볼게요. 저 한 3, 4일이면 결판이 날 거니까 어떻게 네. 될 건지. 그러면 이거 현실의 문제고. 그럼 이런 거 제가 이제 청와대 고위 관계자 또는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고 막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뺀다는 측은 야 여기서 저 민심이 이렇게 얘기하고 선거도 졌으니까 한 번은 빼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야당이 저렇게 세게 나오는데 항상 한 번 밀리면 계속 밀린다. 이렇게 생각해서 밀어붙이는 게 더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밀릴 때는 밀리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역시 그 탁월하신 분. 국민의힘이 이렇게 그 지난번 선거 때 뭐 좋은 결과를 거두고 그리고 김종인의 전략이 성공했다 이런 건 이런 거지 않습니까? 여당이 180석이고 상임위 다 가지고 우리 밀어붙이면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 김종인 밀려라.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 그래. 법 다 하라 그래. 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게 성공을 거둔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제가 여당 뭐 여권에 만약에 전략적인 판단을 한 사람이라면은 사실 재보궐선거 이후에 우리는 낮추는 모습 저쪽은 선거 한두 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해가지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대선까지 놓고 보면 네. 그렇게 판단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174석이나 있는데 네. 뭐 밀린다고 밀려지겠습니까? 근데 저는 마지막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네. 있어요. 관세법을 위반해서 밀수 네. 5억을 받는 사람이 네. 대한민국 장관이 돼야 됩니까? 국민 세금으로 외국에 보내서 공부 좀 하고 와세요. 그래서 보고서 제대로 써보세요. 보냈어요. 가족여행 갔잖아요.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 장관으로 해야 되냐고요. 저는 이건 정말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잘못됐어요. 일단 두 분 다 저기 저 여의도 최고의 정치 전략가 원투.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네. 이 두 분 말고 제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그냥 내 머릿속에 이 두 분이 원투야. 네. 근데 어쨌든 이 원투 넘버 저 투톱이 공이 일치하시는 의견은 빼는 게 맞다. 한둘은. 네. 그럼요. 근데 현실적으로 윤태곤 시장은 뺄 것이다. 네. 저 장성철 수장은 강행할 것이다. 네. 근데 청취자 문자 이승재님 결과를 두고 보세요.
저도 정무수석을 믿고요. 시청자도 추첨해서 소고기 함께 해요. 하트 하트 3개. 저 웃는 표시 2개. 자, 장철종 소장님. 저 같은 동네 살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피디님 추첨해 주십시오.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 진짜? 시청자 여러분. 하인이니까 한 분. 한 분 제가 모시겠습니다. 추첨해 주세요. 아, 좋다. 네. 야, 한번 봅시다. 카우스 봐. 내가 왜 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아니잖아. 어? 아, 그 본인이 걸었어요. 소고기. 아. 저는 제가 지면은 네. 저는 이제 생선을 내겠습니다. 아, 야, 너무 아름다운 방송이다. 네. 꼭 추첨해 주세요. 네. 자, 2365님 시청자도 춘점을 함께해요. 저는 윤 실장님께 180표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네. 180표? 지금 성취자 문자는 지금 윤태곤 실장 쪽으로 이거는 이제 뭐 같은데? 이분들이 저를 좋아하고 장성철 소장님 싫어한다기보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좀 서로 양보하고 항상. 이런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와 희망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이게 저 국민의힘에서 지금 보면 새 지도부가 지금 일단 뭐죠? 그 선출됐잖아요. 아직은 전당대회가 끝난 건 아닌데 원내대표. 근데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까지는 좀 약간 강공일변도죠, 윤 실장. 네. 그렇죠. 근데 뭐 광주의 네.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네. 갔지만은 어.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은 뭔가 전략적으로 강, 온, 양면 그러니까 여권을 향해서는 강. 네. 좀 국민들을 향해서는 네. 온 그런 네. 식의 이제 네. 기조를 잡고 있는 네. 것 같아요. 그럼, 나쁘지는 뭐 그럼 이런 거는요? 겁니다. 지금 3인 다 반대. 네. 그리고 저 뭐지? 김부겸 청문 저에도 반대. 뭐 저 비준에 동의 아니 참석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김오수 검찰총장도 반대할 거잖아요, 야당은. 그럼 계속 이렇게 대통령 인사에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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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게 전략적으로 도움되는 거예요? 저는 총리에 대해 가지고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장관은 반대하지. 동의. 아 그렇죠. 장관은 반대하지만은 네. 국정 운영을 위해서 네. 우리는 할 건 한다라는 네. 거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걸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보면요 국민들이 진짜 싫어하는 게 연계예요. 그게 연계. 이제 뭐 사실 정치권에서 이게 전략적인 건데 뭘 이제 엮어 가지고 뭐 예산안 연계 뭐 연계하는 거에 대해서 다 정말 싫어요.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나눠서 판단하라는 부분인데 물론 뭐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도 야권이 뭐 이런저런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이미 되게 국민적 평가가 내려진 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 상당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거 여론조사 돌리면은 김부겸 후보자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게 더 높을 걸요. 저 정창수 소장도 그럼 이분을 동의하시는 거예요? 동감을 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이 네. 이런 식으로 연계해봤자 실익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심사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네. 자 이거 우리 표결 붙이자라고 하면 그냥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할 수밖에 없어요. 네. 예를 들면 2020년에 1월달에 정세균 국무총리도 야당이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안 해줬거든요. 아 그랬어요 그때.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국회의장이 네. 직권 상정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수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괜히 우리 네. 윤 실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발목 잡는 정당 그런 이미지 주는 거는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두 분의 이번에 진단은 청와대든 야당이든 똑같네. 줄 건 줘야 된다. 아 그렇죠. 네. 다 이기려고 하지 말아라. 네. 그럼요. 이거 이철희 정무수석이 진행자 하실 때 사석에서 많이 하던 얘기인데 정치는 다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 뭐, 어떻게 돼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소고기 전쟁이야 지금. 자 5525님 갑자기 사자성어가 생각 안 나요. 조금 잃는 것이 큰 것을 얻습니다. 소탐 드실. 그렇죠. 강상민님 저는 윤 실장님의 한 표. 생선 소시러 부산 오이소 하셨군요. 고향 아닙니까? 부산까지 가면 차비가 더 나올 것 같은데. 아 부산 고향이세요? 그렇죠. 네. 김창준님 크크크. 현실은 장성철 소장님 말씀대로 될 것 같네요. 6471님 상추 들고 가겠습니다. 저 잘 구워야 하셨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결과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 네 분께는 일단 저희가 별다방 커피 쿠폰 드리고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한동 전 총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네. 저는 이한동 전 총리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저 할머니 산소가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가 포천이 있거든요. 식목일 날 산소 가다 보면 선거 때 이렇게 포스터 붙여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이한동 정총리 기호 1번 한 분 있고 나머지는 야당도 거의 뭐 두 명인가 세 명밖에 없. 득표율은 거의 한 60-70% 항상 그러죠. 예. 저는 이한동 총리 좀 아시잖아요. 세 가지 이미지를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그때 국회의원이셨을 때 제가 98년에 결혼을 했는데 그때 저에게 보조금과 오. 화환을 보내주셔서
아주 제가 좀 기가 으쓱 살았다라는 것과 그때 당에 계실 때죠. 네. 이한정 전 총리 뭐 하실 때요? 그때 의원하실 때요. 아, 의원. 저 그때 신한국당에서 대변실에서 기자분들 서포트를 하고 막 있었는데 그 또 하나는 고수돕 의원. 고수돕? 98년도에 그냥 그때는 국회에서요. 고수돕도 치고 장기도 두고 바둑도도 그랬어요. 열몇 명을 참여연대에서 아니 어떻게 신성한 국회의원에 관해서 고수돕을 쳐 그래가지고 고발한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러한 고수돕 총리로 기억도 하고 또 하나는 헌정사상 최초로 인사청문회를 한 국무총리였어요. 그래요?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 분으로 기억을 해요. 평가는 어떻게 해요? 글쎄요. 국무총리직을 잘했을까? 의원직을 잘했을까? 국가 지도자가 될 만한 분이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데 좋은 분이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한동 전 총리가 1981년에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정부의 끝에서 두 번째 총리였어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정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송영길 대표 이런 분도 20년 넘었어요. 정치한 게. 그렇겠구나. 왜냐하면 대부분 저 2000년 총선 때 들어오셨으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지금 이제 높은 평가를 받는 것은 오히려 이제 민정당 시절에 민정당이 강공 일본도 권위주의 정부 시절 아닙니까? 뭐 군부 뭐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그 여당에서 틈이 있었던 사람, 야당과 대화를 하고 거기서도 그래요? 뭔가 풀어 나가려고 했던. 그때 원내 대표 하셨었죠. 그렇죠. 원내 총무구나. 원내 총무를 이제 세 번이나 했으니까 그런 이제 강공 정부에서도 항상 이제 대화를 하려고 했던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이제 높은 평가를 받았고 오히려 민주화 이후에는 별로 조금 뭐 존재감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2002년도에 대선도 출마했었어요. 2002년? 네. 하나로 국민. 네 맞아요. 하나로 국민. 그래서 0.3% 노무현 고대 대통령께서 저기 누구야죠? 신한 YS 정부 말기에 신한국당 그때 대선 구룡 구룡 때도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때 그냥 화딱 지난다 그냥 탈당하고. 자민련도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DJP 연합에도 총리를 했죠. 그러니까 당명이 바뀐 건 있는데 이분께서 당적이 12번 아 그래요? 바뀌었어요. 그러시구나. 근데 어쨌든 저는 그 얘기가 제 귀를 잡네요. 저 윤태곤 실장 했던 얘기요. 저 그 서슬퍼런 민정당 정권하에서도 여당과 대화하고 양보를 주장하고 뭐 대통령도 설득하고 이건 우리가 내줘야 됩니다. 그랬던 걸로 평가를 받는. 그래서 포용력, 협치, 그래서 한도. 이한동 대장님 그러한 무대 비슷한 문자 그렇죠. 그거구나. 거기서 무대가 왜 나? 아니 무성 대장이나 한또 한동 뭐 약자라고요? 한또 그 좀 뭐 일본말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 대장이란 뜻이잖아요. 보스 뭐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저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막 여야가 막 대화 채널도 끊겨지고 예전에는 그런 물밑다와 해가지고 주고받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다는 평가가 좀 많잖아요. 옛날에는 야당원들과도 포장마차 가서 저녁에 소주잔 먹고 낮에 싸워도 소주잔 먹네 소주 먹고 그랬는데 오늘 잘 씹어먹어. 지금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게 나쁜 건 아닌데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밀실정치다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정치란 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럼요. 아쉬워요. 오늘 저 여의도 타짠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어느 분이 이겼는지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칙도 있고요. 자 장성철 소장 윤태웅 실장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